토끼 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재미삼아 봐주세요. 산내의 2호가 나왔네요. 토끼띠분들은 이번 주간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주간으로 보입니다.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에는 다소 힘에 부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. 음식 드시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세요. 이번 주간에는 배탈이 잘 날 수 있습니다. 또 대장의 이 상황 자체가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들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개운을 도와주는 옷의 색상은 흰색입니다. 네, 지금 이 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색깔뿐만이 아니라 상의와 하의 중에서는 하의에 좀 더 패션의 포인트를 주시는 것이 운적으로 도움이 되시고요. 그리고 시험이라던가 어떤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. 또 증권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하거나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상가나 주택에 대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 매매권 자체가 성사가 잘 안 되는 흐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. 특정 장소를 방문하시게 될 때에는 바닷가나 호수 같은 물가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. 또 가파른 산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유리하진 않습니다. 소송권에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주간으로 확인이 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